예, 여러분 필요한 저녁 시간을 유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네, 우리 농장에 암수 두 마리의 닭이 예쁘장한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대문 시장으로 구경을 왔어요. 구경을 하다가 숱하게 어디로 갔나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닭으로 말하면 자기 남편 닭이 없어진 거야. 네? 아내 닭이 자기 남편을 찾아야 되겠는데 뭐라고 부르면서 찾을까요? 뭐라고 부르면서 찾을까요?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뭐라고? 네. 달걀 아빠. 달걀 아빠. 네. 처음에는 예, 다 정답입니다. 네. 처음에는 계란 아빠 돌아다니면 찾는 거야. 근데 암만 찾아도 없어. 몇 년이 지나도 뭐 없어.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계란이 컸으니까 이제 병아리 아빠 지금도 못 찾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네, 웃어보자고 이렇게 하는 얘기죠. 저쪽 육거리 시장에 괜찮은 이런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엄마가 살기가 어떻게 힘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아, 조문 주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이런지 나 좀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언제 어디서 알아들었는지 조물주께서 딱 나타나시고, 그래 내 말만 잘 듣거라, 내가 천국에 보내주지. 자, 이거부터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은 우선 네가 너희 가정을 잘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살림도 정돈하고 화단에 꽃도 심고 이렇게 해놓고 3일 후에 우리 떠나자. 그렇게 해야 떠나기가 속이 편하겠지 않니? 내가 3일이 올 테니까 너희 가정을 그렇게 멋지게 꾸며놔라. 이 조물주가 3일 후에 다시 와가지고, 여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가정 모든 것을 다 살림이나 모든 거 정리정돈하고 아니 되느냐? 예, 조물주님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떠나자. 막상 떠나려니까 네가 좀 걸리는 게 있지 않니? 너희 애들, 새 애들은 어떡할 걸리니? 내가 3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새 애들한테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거라. 조물주가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네, 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떠나자. 막상 떠나려니까 또 너 걸리는 게 없니? 너희 남편은 어떡할래? 내가 3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너희 남편한테 아내로서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우리 가자. 내가 3일 후에 올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와가지고 조물주가, 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네, 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떠나는 마당에 아주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떠나자. 우리 떠나는 마당에 우리 집안이라도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으로 구경, 애들 만나보고 이렇게 가야지 속이 편할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을 한 바퀴 돌고 가자. 이 어머니가 잘 정돈된 집안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 한 바퀴 들어서 안방으로 가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여보, 그동안 고마워. 참 고마워. 우리 아내가 최고야. 아이들이 잘해주지, 아내가 남편이 잘해주지, 잘 정돈된 이 우리 가정. 이 아내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야. 이 천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물주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3일 동안 아랫동안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여기가 천국이다. 나는 간다. 조물주가 떠났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가.
아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내 가정의 천국은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들, 딸, 남편 합심해서 소통과 협동, 신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 선생님도 지금 이야기한 것을 머릿속에 담았다가 꼭 뭐 이미 천국을 만드셨지만 더 좋은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자의 여인상, 멋진 여인상이 누구죠? 어머니상. 신사인가? 예, 신사입니다. 양초. 아들을 잘 기르고 남편을 잘 이렇게 갖들은 신사임당의 얘기를 잠깐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사임당이 어디 사람이죠? 네, 강릉의 오죽헌에 가면 신사임당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여자는 여자들은 뒤 안에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신사임당이 그 거처하는 그 집을 바로 신사임당, 사임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의 이름은, 사임당의 이름은 신인순, 신인순. 19살에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쪽 경기도 파주군 아동면 일곡리에 있는 이원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19살에. 19년 동안 이 이원수 남편이 오죽헌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신사임당보다 못한 남편. 왼수야. 이름이 왼수인데 왼수야, 왼수. 그래서 자, 당신도 이제 나가서 무언가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냐. 남자로서 뭘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다고침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왕 만났으니까 10년 후에 당신도 나가서 성공하고 나도 나가서 여기서 성공하고 우리 같이 10년 후에 만납시다. 당신 내일 보따리 쌈 가지고 떠나세요. 후령 같은 구령 같은 이런 아내의 그 약속을 뒤로 하고서 그 이튿날 날라리 꽃짐을 띄고 떠났습니다. 한 20일에 가가지고 성상리날까지 가가지고 도저히 아내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사임당, 신인수님. 그 이튿날도 또 갔다가 또 왔어요. 그 이튿날도 3일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아내 신사임당은 자기 남편을 아랫목에 앉혀놓고 옷방에 가서 반지그릇을 들고 나와가지고 다 펴놓고 가위를 땅바닥에 탁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남자로서 이렇게 허약하면은 나 어디 당신 믿고 살겠어. 나 이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산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당신 앞에서 내 목숨 끊겠소. 이 위왼수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 이튿날 보따리 짐을 싸질머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10년 후에 이 사람이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수은관이라는 이런 그 교수를 얻어가지고 수은관이라면은 그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대로 실어날려면 거기에 감독관으로 이제 그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도 직경을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떠날 때가 됐다 하고 19년 동안 19살에 결혼해가지고 19년 동안 처가살이 신정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38에 다시 살림을 나게 된 거죠.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4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림 잘 그리고
말 잘하고 곤충 그린 착한 이 솜씨를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보, 내가 떠나더라도 절대로 당신 처벌 늦지 마세요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이 이원수, 이원수는 먼저 미리 그 여인을 사귀놨다가 살림을 다시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사임종은 현모양처가 된 이유는 바로 자기 남편을 사람을 만들고 아들 이율곡, 율곡이라는 이름은 경기도 파주군 아동면 율곡리에 그 거기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아버지 고향 이원수예요. 그래서 율곡, 율곡은 그 급제를 아홉 번이나 한, 그것도 장원 급제를 아홉 번이나 한 수제죠. 인 선조 때 바로 철학자요 예언가요 대지학으로서 국가에 기여를 한 이러한 그 대단한 인물. 그래서 신사임당을 현모양처 이렇게 후대에서 부르게 된 이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현모양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